안녕하세요, JK입니다. 오늘은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돈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허브로는 로즈메리와 레몬타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늘, 양파소금, 사색 후추, 트러플 올리브오일, 버터, 히말라야 핑크 암염, 체크살 덩어리를 구매하게 되면 겉에 핏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위생적입니다. 먼저 두꺼운 껍데기와 지방을 제거해주셔야 얇고 질긴 스킨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덩어리 고기를 싸게 파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모든 것을 제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할애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손질이 다 되었는데요. 한번 구울 준비해보겠습니다. 고기는 꼭 굽기 전에 냉장고 밖에 꺼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기가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바로 굽게 되면은 얇은 고기는 상관이 없는데 두께가 두꺼운 고기는 겉은 갈색으로 브라우닝 되지만 안쪽에는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고기일수록 더 오랫동안 냉장고 밖에 꺼내놔야 됩니다. 쇠고기 겉면에 핑크 암염으로 먼저 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소금 간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핑크 암염과 마늘, 양파, 소금으로 간을 해줄게요. 골고루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리고 쇠고기 체크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쇠고기의 등 쪽에 위치한 등심과 엉덩이 쪽에 위치한 우둔살이 만나는 부분, 엉덩이 쪽에서 살짝 앞부분이 체크살이고요. 체크살 바로 밑에 안심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우니까 기름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놔 주시고요. 제가 기름에 구운 이유는 넓은 와이드 그릴에 구우려고 하니까 고기는 두꺼운데 열이 전달되는 부위가 한정적이어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고 살짝 표면 위쪽까지 열을 주기 위해서 팬을 선택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됐을 때 로즈마리와 타임을 넣고 버터를 위에 올려서 올리브오일을 끼얹으면서 향미와 풍미를 조금 더 증진시켜 줄 겁니다. 고기를 구웠던 올리브 오일에도 컵의 향이 배일 수 있도록 컵을 고기 밑으로 내려주세요. 마지막을 장식할 것은 트러플입니다. 트러플을 발라주실 때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가열을 중단시키고 위에 살짝 발라줄 겁니다. 어떤 맛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가지 맛의 후추 마무리로 위에 살살살살 뿌려줄 거고요. 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반으로 갈라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께가 7cm에 육박하다 보니 가운데까지 완전히 익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기법들로 속까지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소스가 필요 없죠. 이미 올리브유에는 스테이크에서 나온 육즙과 로즈마리의 향기, 레몬타임의 향기, 그리고 버터의 풍미가 이미 배어 있거든요. 올리브유 몸에 좋지 않습니까? 뿌려 드세요. 뿌리는 순간 고기도 익습니다. 마지막에 화려한 불쇼가 사라지면 좀 아쉽기 때문에 토치를 한번 지졌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나니까 꼬냥으로 파란 불을 붙일까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올리브유에 구웠던 반 건조된 마늘 위에 뿌려주시고 허브로 미드를 장악합니다. 완벽하죠. 시식의 시간인데요. 아주 기막힌 맛입니다. 네. 트러플, 외국인들은 그러죠. 섹시한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속에 있는 모든 향이 들어있다고 미식가들은 말하던데 한번 트러플 이용해서 스테이크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